안녕하세요. 성공을 꿈꾸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 창업 성공 시대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주부들 중에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창업은 비용 부담이 적고 또 부업으로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한 달 매출 1,000만 원의 성공을 거둔 한 주부를 통해 성공 전략을 함께 알아보시죠. 인터넷 쇼핑몰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흔히 OC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의 성공 전략이 있다. 고객화, 커뮤니티, 채널, 경쟁 가치, 선택 도구가 바로 그것이다. 고양시 대화동의 한 된장가게 앞. 작은 사무실 안에 직원은 단 한 명뿐. 바로 인터넷 쇼핑몰 된장골의 이은실 대표다. 2002년 12월에 인터넷 카페로 처음 시작한 된장골은 2002년 10월에 오픈마켓으로 첫 물품을 등록했다. 그리고 그 후 2003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 판매를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체의 형태를 이루게 됐다. 매출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처음 2003년에 월 평균 50만 원이던 매출은 현재 2009년 월 평균 1,000만 원까지 성장했다. 하루 평균 주문 건수만도 2, 30여 건, 90% 이상이 온라인 주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루 2, 30건의 주문량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문 내역 확인부터 상품 준비, 포장, 발송까지 이 모든 일을 이은실 대표 혼자서 해내고 있다. 원래부터 워낙에 된장을 좋아했던 이은실 대표는 맛있는 된장 맛을 찾아내는 데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전국에 맛있는 된장을 찾아서 떠돌게 된 것이다. 오늘도 부지런히 어디론가 운전해 가는 이은실 대표.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은 강화군. 이렇게 먼 곳까지 어쩐 일일까? 마침내 그녀가 도착한 곳은 된장을 만들고 있다는 한 생산자의 가게. 저기 이 주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담으세요? 1년에 한 번 담으세요? 아니면 자주 담으세요? 그렇죠?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녀는 이렇게 전국 곳곳으로 보다 맛있는 된장 맛을 찾아가고 있다. 된장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입맛이라는 거가 연령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평균적으로 종합해서 소비자들이 보통 좋아할 수 있는 된장을 찾아내는 게 제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죠. 각각의 개성만큼 깐깐하고 원하는 것도 다른 소비자들의 입맛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그녀가 발로 뛰고 직접 맛을 보면서 된장을 선별해야 한다. 이은실 대표의 성공 포인트 하나, 경쟁 가치를 찾아내라. 전국 각지의 좋은 장을 가장 먼저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무엇보다도 이은실 대표가 직접 소비자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맛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산자분들은 다 이제 자신이 만든 게 가장 좋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떻게 맛을 볼 수도 없고 샘플을 받아보기도 어렵고 그럴 때는 제 설명과 제가 맛본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 편에서 그 맛을 보고 이런 거를 권해드리는 게 제 하는 일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공통적인 구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원하는 상품이 있는지 검색한 뒤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비교하고 타 쇼핑몰과 비교한다. 이때 가격에만 만족하더라도 중소형 쇼핑몰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망설이거나 꺼리게 되는데 판매 가격이 아주 낮지 않으면 대개 믿을 만한 대형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좋은 상품을 구비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은실 대표의 성공 포인트 2, 고객화. 미리 정해놓은 엄격한 된장 고르는 기준을 통해 살펴본 후 생산자와 거래한다.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맛과 향, 숙성도가 적당한 좋은 된장을 골라낸다. 이렇게 까다롭게 된장을 고르고 난 다음에 직접 정성껏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웰빙 된장을 손님들이 많이 사고 계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된장 저희가 하는 된장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 된장 보시는 안목도 있으시고 맛도 깊은 맛도 저희 못지않게 그냥 더 깊은 맛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은실 대표의 된장 고르는 솜씨는 생산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베테랑급이다. 구매해온 된장은 포장된 상태로 재촬영에 들어간다. 이은실 대표 역시 사업 초창기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던 탓에 사진 전문가와 웹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무료 동아리와 카페 활동을 통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제는 간단한 사진 편집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이 대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지 않다. 보통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도메인 등록비가 1년에 2만 원, 쇼핑몰 구축비가 200만 원, 제품 촬영비 컷당 5천 원, 촬영 편집비가 역시 컷당 5천 원 선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집에서 창업을 시작하여 집에 있던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는 그대로 사용했고 물품 저장에 필요한 냉동고 구입과 상품 구입비만 200만 원이 들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은실 대표가 가장 큰 장점으로 둔 것은 바로 육아 부분이다. 수업을 마치고 딸아이가 올 시간이 됐다.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이은실 대표의 입가에 웃음이 달린다. 다른 친구들 엄마가 되게 멀리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나는 엄마가 가까이 있어서 항상 이제 오가면서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작업을 다 마무리하면은 항상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집안일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 활용이 자유롭고요. 또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적고 그래서 좋아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 상품의 처리 부분이다. 특히 먹거리를 다루는 쇼핑몰의 경우 재고를 처리하는 일은 무척이나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은 곧 고객과의 신뢰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요즘은 택배가 하루면 올라오니까 제가 생산지에 주문을 하면은 바로 다음날이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최소한의 물량만 확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장류는 생산지에서도 상온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 택배로 왔다 갔다 할 때 굳이 뭐 아이스박스라든가 그런 보온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 거. 상온으로 가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편리하죠. 다행히도 장류의 경우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숙성 음식이기 때문에 상할 염려가 거의 없다. 처음부터 재고가 쌓일 정도로 구매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매장이 없어도 되고 또 비용 부담이 적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장점인데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창업보다 주부들이 하기 쉽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용과 매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은 주부들이 쉽게 접근하기 쉬운 창업 아이템이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만 하면 그러나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활용할 수 있다. 너무
찌덕지어서 보기가 쉽고. 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진흥원이라고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들, 또 하나는 그 업종을 변환하고 싶어하는 창업자들한테 무료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뭐 사이트도 좀 검색을 해보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들과 업종 전환 예정자들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대개 총 교육 시간의 80% 이상인 4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비용은 실습비 5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지역 소상공인 지역센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전국의 국민, 기업, 우리 등 11개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기간은 1년 거치 5년 이내이다.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고 창업을 꿈꾸는 주부들이라면 각 지역의 소상공인 지역센터의 각종 지원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 먼저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상품 조달 계획 등을 구상하는 창업 준비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 준비가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온라인 상점을 구축하는 쇼핑몰 구축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 등록 등의 사업자 신고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5단계에서는 검색 엔진 등록, 광고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쇼핑몰을 오픈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창업 과정을 완료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은실 대표의 작업 공간은 인터넷 세상 속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 앉아 보내는 이은실 대표. 이은실 대표의 성공 포인트 셋. 커뮤니티, 오픈된 게시판을 통해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운영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성을 충족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또 다른 장점은 고객들의 반응을 시시각각 빠르게 체크하고 대응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 사이트 자체가. 그래서 클릭하기도 쉽고 쇼핑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하고 시시쿠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시시쿠기를 봤을 때 투명하게 운영이 되니까 아, 여기는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 그 구매 경향을 보면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재구매율도 높고. 그걸로 봤을 때 아, 많이 신뢰를 해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온라인 창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문이 쏟아지거나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개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이은실 대표는 과연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200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이버 쇼핑몰 통계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2008년 6월에 약 1조 4,400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 6월 1년 새에 약 1조 6,3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창업이 용이한 만큼 경쟁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방문자들의 로그인 경로를 통해 어떠한 홍보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 인터넷 쇼핑몰 홍보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검색 포털 사이트 등록. 둘째, 배너 광고. 셋째, 하이브리드 마케팅. 넷째, 검색 키워드 광고. 그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 광고에 대해서. 아, 요 계절에는 어디다 광고를 하면 좋겠다. 요 계절에는 어디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해야 돼요, 로고 분석을. 어느 사이트에 광고를 했는데 유입률이 어느 정도, 어느 사이트는 유입률이 어느 정도. 그랬을 경우에 비용 대비, 여기는 이 정도의 소비자 내가 포기하자. 차라리 이 돈을 이쪽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그 배 소비자를 끌어모으자.
그러니까 포기할 때, 투자할 때 그거를 금방금방 생각을 해야 돼요. 이은실 대표의 성공 포인트 넷, 채널.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담을 때만 제가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이 대표, 생산자를 직접 찾아가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한다. 요거는요. 효과적인 홍보 전략도 중요하지만 고객들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된다. 이은실 대표의 성공 포인트 5, 선택 도구. 고객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 고객의 의견과 불만사항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과의 소통은 주문량으로 이어져 성공의 열쇠가 된다. 바로 그냥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반 재래식 대장은 짱. 이은실 대표의 성공 포인트 하나, 경쟁 가치를 찾아내라. 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셋,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라. 넷,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전략을 짜라. 다섯, 고객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반영하라. 소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이 가능한 만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확률이 큰 인터넷 쇼핑몰.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우고 노력한다면 주부들이 창업하기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성공 키포인트.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질 것이다. 물건을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품 사진을 보고 구매하게 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텐데요. 이은실 대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만큼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성공은 밤낮 없이 거듭된 작고도 작은 노력들이 한데 모인 것이라는 말처럼 끝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전해드리면서 주부 창업 성공 시대, 오늘도 우리 주부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